머리둘레 61cm 핵대두 몸무게 0.144톤 20기형 코로나 이후 태국 최대 규모 팬미팅 개최 와우. 태국 왕자 와우. 이런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원래 이 코너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 이 원래 뱀뱀 코너 아니었나요? 예예예 예, 예. 아 오늘 아닙니다, 아주 아닙니다. 스페셜한 게스트가 콜트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국 왕자 뱀뱀 고군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뱀뱀입니다 아 어우 민망하네요 예, 아, 오늘 저 입고 온 옷이 네. 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 이거를 이걸 네가 입으면 어때요? 100% 우리가 입었으면 이제 고릴라 뭐 이런 게 뻔한데 이제 검은색 털이거든요 지금 예. 야, 아, 아니요 아니요 왕자가 입은 거 다르네요 예, 이거 옷이 소화가 되는구나 예. 와 우리 개그 우리 개콘 할 때나 입던 건데 아, 내가 개콘 할 때 입고 나와가지고 아, 어, 아, 그 네. 개그 치려고 야 이거 뭐야 소야 뭐야 이런 거 치려고 아 네네네 다르다 저런 감사합니다. 거를 이제 입고 유민상 씨가 산에 가면 사냥당하죠 네 또 회색 트레이닝복 아래 위로 입고 가면 저 마취총 맞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코끼리 나왔던 줄 알고. 자, 네. 뱀뱀이 지금 오자마자 조수진 씨가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잘생긴 분 오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때는 안 좋았다는 건가? 뱀뱀이 오기 전까지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를 아, 예. 추측할 수 있고요. 예. 저희 같은 사람이 방송을 해야 방송에 집중을 하고. 예예예. 예, 예. 그렇죠. 내용만 집중. 잘생긴 사람들이 오면 이제 쳐다보기만 하느라고 예. 내용을 못 들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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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그렇게 따지면 뉴스 아나운서분들은 왜 잘생기고 이쁘죠? 아 그러네요. 어, 우리 12월 달에 저번에도 나와주셨어요. 12월 10일 날.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우리 유민상 씨하고는 처음 만나나요? 네 저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네, 저는 뭐 잘생긴 사람들하고 접점이 없으니까.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예능에도 만난 적 없고.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랬구나. 네, 예능을 해도 종류가 다른 예능이죠. 이쪽 이제 뭐 이제 훈남들 나오는 예능 쪽 나오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먹방 쪽 나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 SBS와 이제 인연이 생겼어요. 우리 뱀뱀 씨가. 아 네 맞아요. 자 새로운 이제 시즌으로 들어가는 우리 집사. 사부일체의 새 멤버로 들어가게 됐어요. 와!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될지 몰랐어요 이거. 와. 네. 야. 네. 이대호 선수랑 같이. 이대호 선수 들어가고 멤버로. 네네네 맞아요 오. 맞아요. 이제 와. 저랑 대호 형이 이제 그 새롭게 들어갔죠. 찍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어 2회 3회 차 정도 찍었어요. 어, 어때요 어때 분위기 어때요? 어 재밌어요. 저는 재밌고 제가 이제 막내로 들어가거든요. 막내 들어가고 어. 확실히 제가 예능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어 선배님들 만나면 어우 은근 기 눌리더라고요. 어,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지금 어, 원래 멤버 그대로 합니까 양세형 씨? 양세형 있고요. 그리고 은지원 형님 은지원 씨 있고, 있고 그리고 NCT의 도영 형 아, 도영 네, 있고요. 아 그리고 그 김도현 선수 그 형님이고 김동현. 김동현. 어, 김동현. 네, 김동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랑 그리고 이대호 네, 선수 들어갑니다. 아, 재밌겠다. 네. 네, 이게 언제 첫 방이죠? 어, 그러게요. 1월 1일 아닌가요? 1월 1일. 1월 달에 들어서 첫 번째 방송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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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1월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1월 첫 방. 네. 많이 우리 콜트쇼 쇼다런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이 뱀뱀 응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왜요? 아, 저 감사하죠. 응원해 주면. 네, 그냥 겸손한 거예요, 지금. 원래 좀 부끄러움이 좀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많아요. 아, 원래 저 콜트쇼는 항상 어, 누구랑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처음이라 어. 뭔가 혼자 나온 게 처음이죠, 지금. 네, 그래서 솔직히 이쪽은 못 보겠어요, 지금. 아. 네, 시선 집중되는 게 좀 느껴져서. 그때 녹음이어가지고 사람 없을 때 녹음했었나? 아니요. 있을 때도 왔었는데. 있었는데. 근데 이제 딴 사람이 같이 게스트가 나왔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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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좀 편해지는데요. 이쪽이 이제 집중이 되잖아. 아, 다 나만 보는 거 같아. 아. 네, 얘만 잘생겼으니까 지금. 어. 아니요.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사실. 방청객들이 이렇게 예쁜 미소가 눈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우리한테는 그런 눈을 안 보여줬거든요. 눈이 다 반달 눈이 됐어요. 참. 아 감사해요. 네. 어 2022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맞아요. 엠뱀한테 2022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어 저는 되게 좋은 한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어 올해는 음악보다 이제 제가 방송 쪽으로 좀 잘 풀어져서 오, 좋아요. 그래서 많은 걸 하게 됐는데 덕분에 또 어, 인지도도 좀 올라가고 해서 뱀뱀이야 인지도 뭐 높고 아니에요 원래 사람들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얼굴은 모르더라고요. 네, 이제 아. 그 환승 연애를 통해 그래 환승 연애 예, 그 얼굴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 편의점 가도 원래 못 알아보다가도 이제 편의점 갔는데 못 알아봤었어? 예, 근데 이제 또 알아보고 해서 편의점에서 좋았어요. 알아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 정도 외모면은 그냥 가도 아 일단 연예인이구나 하지 않아요? 생활은 또 다르죠 저는. 그 평상시에는 조금 이제 좀 뭐 트레이닝복 입고 그냥. 네, 그 그래요? 나도인데. 유민상 씨가 편의점에 딱 등장하면 그쪽 직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늘 대박 오늘 됐다. 됐다 오늘 오늘. 오늘 됐다. 올해 오늘 됐다 오늘 됐다. 오늘 됐다. 매상 됐다. 사장님한테 연락하자. 이런 느낌이죠. 네. 올해 컬투쇼가 지금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네 맞아요. 오늘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저는. 오 좋아요. 네, 2023년에는 또 이제 집사일차도 하시고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음원도 한번 일단 앨범은 수익이 지금 끝난 지 좀 됐어요. 그 작업 이런 거 다 끝났고 뮤직비디오까지 다 완성된 아 그래? 나올 날만 네. 기다리고 있는 거네. 근데 맞아요. 근데 이제 방송 이것저것 그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인지도 쌓고 컴백하자 이 마음이라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갓세븐은? 갓세븐은 내년에 저희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요? 모르지 우리 멤버들이랑 아직 그 제가 아 시기를 안 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한 거 있는데 있어요? 근데 그럼 컬투쇼에서 공개해줘요. 네. 여기 마지막이다 스케줄. 그래 이러면 또 멤버에 혼나서 저는 누가 혼내요? 잭슨이? 아니요 이제 뭐 리더 형이 먼저 연락이 오죠. 너 또 왜 조용히 안 있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아깝다. 여하튼간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 완전체가 이제 뭐가 있어? 계획이 있는 뭐가 계획이 있다. 추측을 할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 알아서. 네네네. 네. 박준영 군도 연기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새. 맞아요. 또 최근에 영화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 그 뭐 있는데. 송중기 씨를 응징하는 그 예. 네? 그 역할이 있잖아요 박준영 씨가. 제 멤버 말한 거죠? 저 박재영 PD님 말한 거.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재벌에서 네. 부하 직원으로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좀 놀랐어요. 뭔 말이지 싶었는데 이름이 JYP. 자 중간만 가자. 우리 오늘 뱀뱀 씨랑 함께 할 텐데 코너 좀 소개해 주시죠. 야,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이죠. 중간만 가자. 이게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고 딱 중간 가게 나죠. 중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 기준이 바로 저랑 균디 그리고 뱀뱀입니다. 이렇게 셋의 생각과 일치를 한 중에서 2등한 사람 거를 제일 많은 사람 제일 적은 거 탈락이고 중간한 사람에게 선물 드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가요 뱀뱀? 네네 이해 갑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해 가요. 어쨌든 1등이 제일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2등이 맞아요. 우승하는 거. 그렇죠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등을 같이 일치하신 분들 중에 제가 100명 이하면 100% 선물을 드리고요. 그렇죠. 100명까지 넘으면 추첨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10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네네. 자, 첫 번째 도전 문제 갈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 문제는요. 트레몰로 다 같이 트레몰로 한번 해보세요. 자, 한국인이 태국 여행하면 떠올리는 것은? 아하! 태국 우리 이제 뱀뱀이 왔기 때문에 태국 왕자 뱀뱀이 왔기 때문에 주제를 이걸로 잡은 모양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문자가 딱 이런 게 왔다 타이밍상 초이님이 와 지금 태국 여행 중인데 뱀뱀이 나왔네요. 신기하겠다. 태국 여행 중에 지금 저희 라디오 들은 거예요. 듣고 계신 거죠. 오리나라 듣고 있는 거지. 오리나라 되니까. 뭐 생각나요 태국하면? 저는 딱 떠오른 거 코끼리. 아 코끼리. 코끼리. 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본 영상에서 그렇지, 태국 여행 간 사람이 코끼리 타는 거 그게 코끼리. 기억이 남아가지고. 나는 이거 뭐지 이거? 무에타이. 무에타이. 맞네. 무에타이. 옹박. 맞아요. 네. 음식 생각나요. 음식 생각나잖아요. 아이 뭐 똠양꿍. 저는 쏨땀 좋아해요. 쏨땀. 쏨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쏨땀 맛있어요. 쏨땀.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태국 가면 생각나는 거. 붓바구거리. 그렇죠. 붓바구거리도 맛있어. 붓바구거리. 게 들어간 그 저기 커리. 그것도 맛있고. 파타이 있고요. 파타이 있고. 그리고 파타야도 생각나고 도시도 생각나죠. 푸켓도 생각나고. 네네네. 아 맞네. 네, 방콕도 생각나고. 코사마이. 코사마이 섬 아니에요 섬? 코사마이가 뭐예요? 코사마이. 아 코사무이. 아 코사무이. 섬이죠? 네네 코사무이 맞아요. 코사무이. 섬. 네. 짝짝시장.
짜뚜짝 시장. 아, 짜뚜짝 시장. 짜뚜짝 시장. 예, 맞아요. 시장이 왜 유명해요? 여기가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정작 뭐예요? 몰라. 약간, 정작 태국 사람 모르지. 여기엔 좀 뭔가 그러게 뭐 있죠? 저 우리나라 남대문 같은데. 아, 우리나라 남대문. 어머니가 다녀오셨네. 어머니가 저기 어머니. 방송에 어머니가 도달하는데요? 어머니가 자, 예. 자, 마이크를 좀 들어보자. 예. 어머니가 태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어머니 마이크 좀 잘 보세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제가 옛날에 네. 우리 이제 사장님이랑 태국 음식점을 한다고. 아, 진짜? 시장 조사 가셨구나. 태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짝두짱 시작해서 엄청 쇼핑도 많이 하고요.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먹고. 네네네. 그래서 좀. 그래서 태국 음식점을 차렸어요? 했죠. 잘 됐어요?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직원으로 있는 거고. 사장님하고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그 가게 인테리어 용품 필요한 거랑 뭐 이런 것들 사러 가서 다 이제 보내고 그랬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아이고, 예. 가게는 엄청 잘 됐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인터뷰하시는 우리 분이 제일 좋아하는 태국 음식은? 저는 그거 뭐지 새우 튀김이랑 그 무슨 요리 이름은 모르십니까? 아니 새우 튀김. 무슨 꿍? 네? 무슨 꿍이요? 꿍은 새우. 꿍이 새우가. 네. 꿍 근데 그거 있는데 무슨 꿍? 꿍꿍이? 새우 튀김 같은 거 동그랗게 해서 완자처럼 튀긴 거 그거 꿍텃 말한 건가요? 꿍텃? 꿍텃 새우 튀김 동그란 거.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어요. 꿍텃. 네, 꿍텃이라고. 예. 꿍텃. 알겠습니다. 그거 못 먹어봤다. 나중에 먹어봐야겠어. 네. 태국 음식이 아까 쏨땀을 좋아한다는데 뱀뱀이 제일 한국에서 넘어와갖고 계속 어른어른 걸었던 제일 먹고 싶었던 태국 요리는 뭐예요? 전 쏨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끔 막 파파야랑 이런 거 시켜서 썰어서 이렇게 만들고 해요. 그렇구나. 쏨땀 좋아하는구나. 네네네. 아, 맛있지. 고수 넣어 먹어요, 안 먹어요? 원래 쏨땀은 고수 안 넣어요. 쏨땀은 이제 피시 소스랑 막 피시 소스만 갖고 하는 거야. 네, 태국 고추랑 뭐 이런 거. 태국 사람도 고수 못 먹는 사람 있나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뭐 한국 사람 중에서도 뭐 상추 깻잎 안 먹는 사람 있을 수 있듯이. 맞아. 그렇겠구나. 네네. 네. 아, 고수 엄청 좋아하는데. 완전 좋아하죠. 네. 난 고수를 집에다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밭을 하나 캐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먹고 와 이거 뭐야 이랬거든요. 화장품 맛나고 막 그랬잖아. 그래요? 화장품 맛나요? 처음에 먹으면 그랬어요. 처음에는 진짜 약간 세제 맛나시는 맛이 나가지고 구랑 숙격 받았잖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지금은 진짜 밭 있으면 거기 들어가 다 뜯어 먹을 수 있어. 내가 진짜 나도 좋아해 엄청. 나도 좋아. 소가 됐어. 와. 근데 한국 사람도 한국에 안 가본 곳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뱀뱀은 가본 곳 중에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야? 태국이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많이 뭔가 안 갔어요. 저도 약간 한국 분들도 63 빌딩 안 가본 분들 많잖아요. 난 남산타워 안 가봤어. 에? 진짜로요? 뭐 그런 거 같이 저도 그냥 맨날 집에 있죠. 태국 있으면. 근데 가장 좋았던 곳은 푸켓? 푸켓이 제일 좋았어. 일단 바다랑 막 그냥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거기. 푸켓. 보통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 예, 그렇다고요. 예, 가보고 싶다. 태국이 그렇게 여행 가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가본 지 너무 오래됐다 진짜. 아, 태국. 이거 전에도 와서 얘기했던 건데. 네. 태국은 징병 제도가 아주 특별해요. 아, 이게 태국이구나. 오늘 제대하신 우리 해병대가 있지만. 징병 어떻게 하죠? 이제 공으로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16년인가 7년인가 그때 됐어요? 이미 하고 왔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됐죠. 저 그래서 이제 막 카메라 분들 엄청 이게 왔을 거 아니야. 다 와서 이제 뽑는데 그 이제 뽑았을 때 그 빨간 공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면제가 됐다는 뜻인데. 근데 거기서 저 빨간 공이 착각했어요. 가는 줄 알고. 가는 줄 알고 빨간 공이라. 네, 그래서 이랬었죠 저는. 혹시나 이제 뭐 슬퍼하면서 보이면 안 돼. 아니요. 그때는 월드 투어를 준비 중이었어요. 가세븐을. 그래서 우리 회사 쪽에 기사를 두 개 준비하고 있었어요. 뱀뱀은 월드 투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없다. 이 두 개였는데. 공도 두 개니까 못 뽑을지 모르니까. 저는 솔직히 그 태국 군대는 제가 많이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봐서 오히려 한국 군대는 제가 진짜 사내 때문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태국 군대는 어떤지 궁금한 경험해보고 했어요. 싶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다행인 마음도 있어요. 이제 그 멤버들이랑 계속 활동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아, 그래서 특이하죠. 공을 추첨한다는 거 자체. 맞아요. 예, 제일 고패한 것 같아 오히려. 자기를 원망해야지 뭐. 에이씨, 그거 막. 네네네. 자, 태국 여행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간이 되는 분들에게 태국에 있는 느낌만 내시라고 망고 주스를 드려버릴게요. 아, 망고 주스 좋은 주죠. 예, 또 이 와중에 MK 리님께서 태국에 뱀뱀망고 엄청 많아요. 아, 지금 태국에 계시는 분들 가면 진짜 지나가는 데마다 또 이렇게 크게 걸려 있어. 아, 그냥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거지. 아, 그냥 광고 하나로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막 여러 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태국 딱 그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 알아보죠. 무조건까지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 근데 방콕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되게 검사한 것 같아요. 아니요, 완전 유명할 것 같아. 아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어떻게요? 아, 다 알아봐요.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해, 그렇게. 그러니까 해. 조금 좀. 좀 다른 컨셉으로 갑시다. 좀 재수 없잖아요, 그거는. 다른 컨셉으로 갑시다. 민상님 다 알아봐요. 네. 저는 다 알아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큰 거 뭐냐고. 예, 자, 광고 듣고 오는 동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고 주스 드릴게요. 아.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디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디 야라라우디 걸투쇼 열라리 4부의 문이 열리면서 문자는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네요. 자, 문자는 3시 31분 5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아, 인정! 뭐야? 재밌어. 인정! 인정 이거 몰라? 네, 알아요. 이거 이따 한번 더 할게요. 인정하면 인정! 인정 알겠습니다. 한국인이 태국 여행하면 떠올리는 것 일단 네. 먼저 답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한 명씩 저부터. 한 사람씩. 오케이, 네. 저는 이거 제 와이프도 참 좋아합니다. 아, 네. 근데 당신도 좋아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썸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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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채를 잘 썰어서 이렇게. 맞아요. 그 피시 소스랑 이렇게 지금 달콤달콤 이렇게 하고 뭐 맛있어. 이게 뭐 거의 뭐 태국의 김치다. 이렇게 보면. 아,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네. 거의 기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썸땀. 잘하는데 진짜 맛있어. 잘하는데 이거 확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썸땀. 썸땀. 똑같네요. 자, 저는요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내가 너무 다 뜯어먹고 싶다고 했던 바로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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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국물 없어? 고수. 한 명도 안 적었어. 이건 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아, 박씨요. 박씨. 박씨. 예, 예. 그래서 외국말로 갔을 때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노박씨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박씨. 예, 노박씨. 나 김씨. 예. 유씨, 박씨. 네. 자, 우리 집 뱀뱀이 이제 중간 정말 어려운 고비가 많았죠. 이거 쓰기 전에. 아니, 맞아요. 진짜로. 네. 첫 번째 난 이게 생각나요. 딱 보였더니 동사를 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네. 원래.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사 자체가 태국하면 생각나는 거 그랬더니 싸다를 적었어요. 싸다. 그럼 여기 싸다. 야, 그 쓰면 안 돼. 다른 거 써. 그랬더니 그다음 뭐 쓰세요? 덥다. 맞긴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뭐 대표 음식이죠. 대표 음식이고 저는 팟타이 썼습니다. 팟타이. 팟타이. 쓰신 분 계신 것 같아요. 팟타이가 정확히 어떤 음식이죠? 팟타이는 이제 약간 그 비빔 국수 같은 거죠. 국수. 근데 이제 기름에 튀기고 막 계란도 풀고 저도 만들지 몰라요 솔직히. 맛있어요 그거. 땅콩 살짝 또 들어가고. 땅콩 들어가요. 그게 또 되게.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솜땀 먹을게. 아, 파타이하고 솜땀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수해가지고 이제 막 집어넣어. 아우 맛있겠다. 솜땀. 아, 아, 시원한 그 맥주 한 잔에 탁. 아, 태국이 타이거 맥주인가? 네? 타이거 맥주 대만 어디지? 타이거 맥주? 태국은 창, 창 그 코끼리 맥주. 아 코끼리 맥주요? 못 먹어봤어. 자 빨리 소개하도록 하죠. 네. 빨리. 솜땀은 몇 명이 나왔는지 아까 뱀뱀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많이 나왔을 것 같아. 좋았어, 딱 적당해. 87명. 87명. 적당한 숫자인데? 이게 적당한 거예요? 네, 파타이가 100명 넘게 나올 수 있거든. 어허. 고수는 아니야, 고수 몰라. 자 갑니다. 저희 미사 똑같이 고수 적으신 고수들은 몇 명? 아 너무 적은데? 14명! 야 고수 매니아가 별로 없나요? 아 이러면 내가 중간에 네. 파타이가 10명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제 탑에 이제 중간이 정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타이 쓴 사람은? 오! 와! 38명입니다. 와. 중간을 가는군요! 어, 팬데믹 중간! 야! 자 이렇게 해서 뱀뱀의 이름으로 파타이를 쓰신 38병 8병? 8명 전원에게 망고 주스를 쏩니다. 야. 뱀뱀이 주는 거예요 망고 주스. 네. 아 그럼 38개는 나가는 거예요? 어 그냥 100% 나가는 거죠. 오, 큰 손인데? 좋아요. 여기 파타이 쓰신 분 계세요 혹시? 방청객 중에? 파타이. 두 분 계시네 두 분. 아, 감사합니다. 망고 주스 쓰는 겁니다. 네네. 야, 똠양꿍이 84명이 나왔어요. 어, 마사지 의외로 많네요. 태국 마사지. 그러게 완전 생각이 안 났네요. 107명. 땡모반이 뭐예요? 땡모반 여러 명. 땡모반이 수박 주스. 아, 수박 주스. 맞아. 네네네 맞아요. 엄청 맛있어. 네 맞아요. 아, 이거 엄청 맛있어요. 오. 땡이 주스예요? 수박이에요? 땡모가 수박? 주스고요. 주스. 반은 이제 쉐이크. 약간 그 쉐이크 같은 거. 쉐이크. 그래서 그 수박 쉐이크라고 보면 되죠. 아 그거를 네. 땡모반. 오 특이하다. 그리고 태국 가면 생각나는 거에 뱀뱀이 40명이 나왔어. 야 이거 나쁘지 않다. 아 이거 썼어도 중간이네. 아닙니다. 아 뱀뱀 써. 감사해요. 이거라고 죄송해요. 뱀뱀. 네, 뱀뱀을 써서 되네. 아. 두 번째 갈까요? 네. 두 번째 도전 분야는요. 어 재밌겠다. 한국인이 주말에 데이트할 때 쓰는 비용은? 오! 이게 만 원짜리를 적어주셔야 돼. 난 어떻게 맞추라는 얘기죠 이거? 하루에 쓴 총액을 내가 주말에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것 같다. 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보고 평균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네,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데이트할 때 차 네. 마시고 뭐 영화 뭐 그 정도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 금액. 총 금액 주말에 하루에 데이트할 때 쓰는 알겠습니다. 네네. 뭐 재밌겠다. 주말에 데이트하는데 뭐 자동차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집을 사거나 그렇죠. 뭐. 그렇지. 주말에 어 그래 서초동 가서 아파트나 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가 우리 제작진 써놓은 거 봐. 최근에 데이트한 적이 없는 분 가로열고 민상 같은 분들을 위해 요즘 시가를 알려드리겠다. 예, 저를 위해서.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데이트 시가. 네네. 예, 그래서 나 몰라 전혀. 자 영화를 보면 예. 3만 원입니다. 둘이 영화를 보면. 비싸다. 오 그렇게 올랐어요. 그럼 15,000원이에요? 네 15,000원씩 둘이 영화를. 아 진짜? 그걸 IMAX로 봤다. 네. 그거 요즘 많이 보잖아. 그러면 5만 원. 5만 원. 2만 5천 원씩. 아 그래요? 여기서 팝콘 먹어요 안 먹어요? 당연히 먹죠. 먹죠. 네.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 거기다 만 원이 추가되죠. 만 원. 아, 만 원이야? 예, 오, 예. 진짜 비싸네. 요즘. 그러면은 뭐 한 4만 원 이렇게 되네. 3만 원 영화 보고. 영화를 보고 예? 저녁을 먹으러 만약에 갔다. 네. 스테이크를 썰 거야, 안 썰 거야? 스테이크요? 스테이크만 써는 거예요? 딴 것도 쓸 수 있어요? 많이 썰으면 뭐 세트 메뉴로 예. 먹든가 뭐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기본 생각해 보면 예. 뭐 스테이크는 한 2만 원,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예, 예. 또 5만 원이네. 예, 그러면 또 둘이서 먹으면 그 정도. 세트로 메뉴를 먹었을 때도 거의 한 5만 원 정도 둘이서. 네. 5만 원, 20만 원 나오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밥 먹고 영화만 보고 끝나는 아, 디저트 먹죠? 디저트 아니, 뭐, 먹죠. 커피 먹으러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 디저트 카페 같은 데 많이 가죠. 맞아요. 네. 이제 뭐 택시비, 뭐 지하철비, 아, 교통비. 차 있는 분이면 기름값. 기름값. 네.
그런 식으로 대충 네. 1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 아니면 15만 원이다. 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서 5만 원 단위로 적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10, 20만 원. 15, 20. 20만 원. 20만 원이면 내가 봤을 때 넘을 것 같은데. 1인당 아니에요. 윤서현 씨 1인당 아니고 두 분이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친 금액. 합친 금액. 총 비용에서. 네. 와. 더치 하시는 분들은 왜 합쳐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어렵네요. 네. 태국은 한국처럼 주 이렇게 남자가 주로 많이 내는 쪽이 있잖아요. 느낌이 괜히.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어때요? 태국은 데이트하면?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이제 미국 문화가 넘어온 거잖아요. 뭐 남자는 뭐 젠틀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어서 네, 주로 약간 네, 남자가 좀 내는 편이에요. 아, 남자가 좀 많이. 네네네. 네. 요즘에는 또 커플 사이에서 커플 동장 만들어가지고 커플 통장. 커플 통장. 맞아. 서로 데이트 비용 거기다가 놓고. 맞아 뭐, 맞아 맞아. 네, 이런 쓸데없는 일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화가 나는 주제 자체가 화가 납니다 일단. 네, 근데 이거 제가 인터넷 많이 봤었는데 결국 이걸로 완전 싸워요. 왜요? 그냥 커플 통장 만드는데 막 내가 잘 입금하는데 너 왜 입금 안 해? 뭐 시간을 지켜서 입금을 안 하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싸우죠. 아 왜 뭐 늦게 저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입금이 안 돼서 이번 데이트 비용은 다 내가 쓴 거 아니냐? 아, 그렇죠. 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뭐 하는 일 없었어. 뭐 이렇게 오늘 못 벌었어. 아유, 이럴 거 사귀지 마. 이럴 거 하지 마. 아유 정말. 자 뭘 주나요? 자 이러면서 자 여러분은 주말 데이트 얼마나 쓰는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만 원 단위로 예 뭐 13만 7천 이건 안 돼요 뭐 13만 원 네 만 원 단위로 적어서 보내십니다 숫자로만 그냥 뭐 1, 5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숫자로 자 이렇게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데이트가 없어도 혼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아 맛있겠다 햄버거 세트 갑자기 또 이제 햄버거 먹고 싶어진다 자,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당첨돼야지 하고서 15부터 10, 16, 14 다 써서 보내면 탈락입니다 네. 오로지 문자로만 받습니다 기회는 1인당 한 번뿐이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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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는 동안 많이 보내주십시오 만 원 단위로 네. 오랜만에 소라 누나 노래를 듣네요 이소라의 A Date 오 휴일 아침에 놀이공원 끝났어요 문자 마감됐어요 핸드폰에 손 떼버려 자, 문자는 3시 44분 20초까지 보내신 분들만 인정! 인정! 저 아직 네. 예. 적응이 안 됐어. 자, 우리가 이제 뭘 썼는지 궁금하시죠? 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 거. 대부분 이 정도 합쳐서 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대충 뭐 금액은 대충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가 3만 7천 명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가 3만 7천 명. 그래서 그거 피해서 예. 못 피했네요. 15만 원. 15만 원. 와. 1등이야 내가 봤을 때 15만 원이. 맘 먹고 보고 싶었던 그 레인과 돈을 쓰는데. 네네네. 근데 7만 5천 원 정도는 쓰죠. 1인당. 아니 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예,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적당한 가격. 예. 저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10만 원. 오. 박수. 이거 봐 박수 많이 치잖아. 적은 사람 많다는 얘기야. 이렇게는 불안해지네요. 저. 괜찮다. 나 괜찮다. 보통은 진짜 보통 얼마나 쓰는지 물어봐야겠어요 한번. 그렇죠. 저는 일단 25만 원. 오빠 멋져. 있어 보인다. 와 있어 보여. 아까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요즘 리조트도 비싸고 그리고 만약에 뭐 샐러드 막 먹으러 가요. 그거 진짜 비싸요 요새. 막 같이 뭘 먹잖아요. 하나씩 먹으면 또 늘 압구정에서 이렇게 먹고 빼기 투. 예. 아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뭐 그렇지 않을까. 달라. 보통 얼마나 들어요? 요즘 그 MZ 세대들 데이트하는데. 얼마나 들 아시는 분 혹시? 아 여기 아까 커플. 그래 커플. 자 커플 한번. 커플. 저 뒤에 있잖아. 저기 앉아 계신 분. 커플인, 네네. 보통 주말에 두 분이 데이트하면 어느 정도 씁니까? 데이트 통장 있고 그런 거 아니야? 한 15만 원 정도 쓰는 거. 어떻게 어떤 시기에 이제 과정이 여러 가지를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값이 좀 많이 나오고 돼지고기? 어제는 마포갈매기 예, 갈매기 좀 나가는데 마포갈매기를 먹고 네 카페에 가고
카페에 가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네. 그렇게도 15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저는 고기만 더, 먹어도 15만원 더 나올 것 같은데 가격 분명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어. 고기만 먹고 끝납니다 거기서 어, 잘 먹었다 잘 가 하고 헤어지는 건데 어. 15만원 정도 나오는 거 15만원 아, 진짜 많이 나오겠다 그럼 나 어, 15만원 엄청 나올 겁니다 네. 15만원 예. 어. 몇 명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5만원 자 아. 과연 저와 같이 15만명을 15만원을 적으신 몇 명입니까? 15만명 아니야? 와 많다 완전 많다 이거 아 130명 아하 430명 역시나 네. 자 갑니다 자 10만원이냐 뱀뱀의 20만원이냐 우리 둘이 싸움이야 아. 자 그럼 유민상처럼 10만원 적으신 분들은 과연 몇 명? 오 많은데? 203명 오 너무 많은데? 203명 근데 이게 중간이 될 수도 있잖아 아 그러겠네 예. 그렇죠 25만원 정도로 쓰시는 분이 100명 정도? 예 얼마나 계실까 궁금해요 많지 않을 거야 어 네 그러면 25만원은 과연 몇 명? 25만 25만원 그렇지 48명이에요 그렇지 내가 승리했다 신발아 유민상 승리 아하 48명은 돈 좀 있으시네요 아니 요금 요즘 물가 진짜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그렇죠 비싸서 또 넘을 것 같은데 달러 데이트 하나 봐요 물가가 비싸서 달러 데이트 예. 어.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러면 그렇게 아마 10에서 15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예.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장시간 앉아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오래 먹을 수도 네. 있죠 네. 또 뭐 거리가 멀다거나 그런 커플들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있고. 아이러니한 건 네? 연애 세포가 없는 우리 민상이가 이게 중간을 갔다는 것 자체가 아까 보셨죠? 제가 이거 수학처럼 푸는 거 제가 이거 표 그렸어요 여기 10만원, 15만원, 20만원 한 다음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거 표 그렸거든요 와 네. 사랑도 계산입니다 아. 수학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 저희 제게 100분께 네. 제가 정답자님께 드리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 그렇죠. 네. 200 아까 8명 중에서 100명만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203명 중에서 네, 203명 중에서 100명만 오. 추려가지고 여기서 또 50% 확률로 약간 2대 1이네요. 그렇죠. 경쟁률. 네네네. 가져라 또. 야 햄버거 세트를 추첨해서 드립니다. 유민상이. 예. 와 7472님 10만원? 어우 결혼하기를 잘했네요 요즘 사람들 데이트하기 어렵겠어요 우리 땐 손잡고 얼굴만 봐도 좋았는데 아... 언제적 분이십니까? 몰래 방앗간에 새끼 손잡고 이제 좋아하는구만요 가로등 밑에서 만나요 야 6384님은 15만원 적으셨어요 자주 보는데 더 쓰면 힘들지요. 평일은 아오. 적게 쓰고 주말엔 살짝 좋은 거 하고. 근데 혹시 숙박은 아하. 아하. 그쪽으로 예. 가면 예.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예, 예. 뭐 캠핑 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캠핑 네. 가고 숙박 어, 주말에 놀러 가나 보죠, 어디? 숙박이라는 게 뭐. 예. 아, 그렇죠, 뭐. 3384님 20만 원 럭셔리 데이트 가자. 근데 애인이 없네. 아... 20만원이면 럭셔리 데이트 가능한가? 부족할 것 같은데 비싼 거 먹으려면. 네. 아니 연말에는 뭐 진짜로 친구들끼리 방 이렇게 잡아놓고 호텔에서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아 가격 아, 20만원씩 모아가지고 모아갖고 60만원 방 하나 잡으면 좋은 방이니까. 그렇죠. 네. 네. 1343님 친구들 의견이 10만원 초반이네요. 와 연애 안 하는 게 재테크 기름길이네요. 예. 아, 그렇습니다. 아 그거 예. 맞긴 하죠. 예. 맞긴 하죠. 연애 안 하는 재테크. 예. 재테크 20년 차 유민상입니다. 많이 모았겠어. 야 근데 다 구멍 나네. 박수를 외쳐야. 우리 엄마가 나 지금 이거 보면서 어 저희가 우리 엄마가 문자 왔어. 우리 엄마래. 올해 다음에 내년에는 나 저하고 남동생 두 명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자 엄마랑 뭐, 그렇게 문자 왔어요? 둘 중에 하나 결판 좀 내자 이렇게 왔어요 내라 진짜 결판 아, 내라 뭐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서 결판을 내요? 아 정말 가고는 싶어? 네 저요? 장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연애부터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장가를 가기는 예. 네, 연애 안 하고 장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런가? 어. 뭐 간혹 가다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럴 수 있지 바로 뭐 돈 맞아서 예. 3035 내가 여친이랑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아, 내가 여친이랑 영화도 보고
에이,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에이, 사우나도 가고, 아니 사우나는 빼고, 커피도 한잔 하고 하면 기본 안 켰어도 7-8만 원 나와요. 아, 다 했어요, 막. 어? 야, 됐네. 그렇지. 이렇게 밥 먹고 이 정도 영화 보고 이 정도 간단하게 그치? 해도 7-8만 원 그냥 나오지. 네, 예. 진짜 많이 비싸졌어. 야, 만날 때마다 돈이네요. 예, 만나지 마세요. 예, 그렇죠.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신지현 씨. 전 숙박은 자취를 해서 돈 안 들었어요. 은근 자랑이야, 뭐? 무슨 말이지? 다 자기 집은 다 있는데 누구나. 아, 자취방에서. 예, 딴 데 안 가고 이제 거기서 만났다. 아, 데이트를 이제 거기서. 거기서 했다. 아, 그렇구나. 밥도 뭐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그렇지. 그럼 그렇죠. 뭐 아끼는 거지 뭐. 예. 오늘 뱀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벌써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어요. 예. 일단 저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편하고 너무 좋고요. 오늘 처음으로 혼자 나오니까 좀 어색했지만 괜찮았어요. 네, 다음에 또 네, 기회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올해 마지막 스케줄이 컬투쇼라서 저 너무 좋아요. 야, 13일째도 재밌게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꼭 봐주세요. 네. 그러면 뱀뱀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우리도 같이 인사를 나누죠. 우리 민상이도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네, 저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 그럼요, 그럼. 또 기대해 주세요. 네, 이제 네, 뱀뱀의 리본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들어오신 쇼다는 여러분들, 여기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방송놈들도 고생했어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내 순간마다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Let me get it for you. Alright, got it for you. We born it, put up. We gonna have some fun. 자,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 Here we go. 에러, 에러, 에러.